그 수행을 평소에는 하다가 이제 그 규학의 의미대로 아, 지혜가 어느 정도 개발되었겠지 하면서 일상에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아, 정말 내 것이랄 것이 없고 그리고 이게 발생이 되면 소멸된다는 그 지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저를 돌아보면 제가 해야 할 일, 지금 공부해야 되고, 논문 써야 되고, 지금 시간은 없고, 촉박한데, 갑자기 무기력증이 생겨서, 아, 결국엔 이거는 또내 마음은 욕심내는 거지, 일어나면 또 사라지지 하면 해야 할 일은 또 놓쳐버리고, 그냥 무기력증이 빠져서, 아유, 내일 하면 되지, 이러면서. 게으름으로 또 그거는 넘어가더라고요.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수행자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. 그 보살님이 약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.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장애가 없다는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무기력이 뭡니까?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진 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? 해태원침이거든요. 해태원침. 그러면 그건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. 무슨 말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,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운되거나 업된 것도 아니에요. 최적화된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수행이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땐 되게 능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.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. 최선을 다하면서. 그 대신에 균형이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, 너무 게으르지도 하지 않고, 적절한 균형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. 그리고 또 이런 마음, 최적화된 마음 상태니까 일을 할 때도 효율도 되게 높아져요. 어떤 일을 해도. 지혜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행을 좀 잘못 이해하면 다 무상하니까 뭐 그냥 푹 퍼져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. 그게 아니라 이 무상하다는 의미는 현재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알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. 안될 수도 있고,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도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. 왜, 이게,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. 근데,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, 아, 이건 영원했으면 좋겠어.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라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사라지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하는 거지, 뭐 세상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, 이런 건 아니에요.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, 이제 최선을 다하되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죠?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지혜롭게 이래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지. 그 무기력하게 그냥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래서 불교를 좀 잘못 이해하면 염세주의라고 좀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허무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,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.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. 단지 그 노력의 방향이나 그 노력하는 그 내용이 다른 거지. 이 세상에 수행자든 세속에서 살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절대 성공하기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세속에서는 욕심이 앞서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거에 과하게 노력을 하고, 과하게 뭘 하다 보면서 몸이 망가지거나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. 또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적정한 그런 균형을 가지고 노력을 하되 세속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면 수행자들은 그 욕망을 버리고 적게 하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그 노력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노력을 하는 거라든가 노력을 어떤 걸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, 제가 보기에는. 그러면 게으름도
버려야 되는 대상이에요. 대상. 장애, 장애. 결국에는 그 장애가 그렇죠. 혜태 혼침의 장애에 빠진 거지. 많이 해야겠네요. 알겠습니다.